8월 컴백 K-POP 올림픽 금메달 주인공은 누구?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 도쿄올림픽이 한참이죠. 누가 메달을 목에 걸지 전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는데요. K-POP에서도 메달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중소돌 서머킹 대전에 돌입하는데요. 치사량 가득한 청량함을 보여주며 심장을 해롭게 만들 중소돌 보이그룹이 나타난다고 하니 정말 눈을 뗄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어떤 컨셉과 비주얼로 중소돌을 넘어 K-POP 올림픽 금메달을 손에 거머쥐게 될까요? 이제 요거 보라고 해볼까요? 첫 번째 주자는 아스트로입니다. 8월 2일 컴백해 한반도를 강타하러 갔다는데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미니 8집 타이틀곡 티저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죠. 경쾌한 비트와 함께 설레는 표정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아스트로의 모습으로 시작했는데요. 제가 봐도 훈훈해지는 케미와 청량돌로서의 완벽한 스타일링까지 보여줬죠. 극강 청량함 맞습니다. 맞아요. 이번 노래 빨리 보고 싶어요. 피었습니다. 아스트로와 같은 날짜로 컴백하는 또 다른 보이그룹이 있죠. 바로 골든차일드인데요. 이번에 미니 5집 이후 6개월 만에 돌아와 무려 정규 2집 게임체인저로 컴백합니다. 이번 앨범 이름은 상황 전개를 완전히 바꿔놓은 중요한 사람이나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K-POP 메달을 잡으러 넣은 것 같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름이죠. 소속사에서 공개된 영상들만 봐도 은근한 섹시미를 보여주며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팬들 심장 괜찮나요? 다음으로는 8월 9일 컴백 더보이즈입니다. 올 상반기 퍼포먼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대활약을 펼쳤죠. 하반기 첫 컴백 활동을 통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데요. 11개월 만에 신보로 돌아온 여섯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스릴라이드입니다. 공개된 이미지에서 여름을 상징하는 화려한 네온 컬러를 보여주는데요. 이번에도 더보이즈만의 개성 넘치는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일 것 같습니다. 올 여름 어떤 더보이즈 표 서머송이 나올지 기대되네요. 더보이즈와 같은 날 컴백하는 또 다른 그룹 원앤오피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앤오피입니다. 명곡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매번 컴백의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원앤오프에게 올 초 1위를 남겨준 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원앤오프는 새 앨범 타이틀곡 여름 속처럼 무더위를 날릴 첫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눈 내리는 설월 속에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역설적인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네요. 뭔가 온앤오프가 온앤오프한 것 같은 티저 이미지죠. 이번 노래 정말 궁금한데요. 마지막 8월 17일 컴백 시아엑스입니다. 둘, 셋, 이넥스. 안녕하세요, 시아엑스입니다. 이번 앨범은 시아엑스가 데뷔 2년 만에 새로운 서사의 시작을 알리는 정규 1집 앨범인데요. 그동안 헬로 시리즈로 강렬한 세계관을 선보인 데 이어 새로운 오케이 시리즈를 시작함과 동시에 청량한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CIX는 공식 SNS를 통해 개별 컨셉 포토를 공개했죠. 마린룩을 입고 경례를 취하는 등 비주얼도 치사량 가득한 청량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는 것만 봐도 시원하네요. 각 멤버들의 사진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컴백 계열에 돌입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더더욱 기대됩니다. 서로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중소돌 보이그룹인데요. 각각의 새 앨범도 기대 만점입니다. K-POP 올림픽에서 과연 누가 목에 서머킹 금메달을 걸까요? 확인하는 그날까지 통장이 통장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요구보라고였습니다. 안녕!